our Patreon. My name is Amy. My name is Evelyn. And this is Ames and Ev React. We're back with the Going 17. Last week, I really needed the laugh. Last week was horrible week at work. And honestly, I was just like, even like a couple of like minutes before filming, I was just like in the worst mood. And that, you guys saw me, I was crying, literally. I was like, the funniest thing. It was DK. DK and Hoshi. And Sanghwa. It was. And all of them. It was just all of them. They're a hot mess. Even Juna, he didn't even do one. He was there sleeping. Oh, yeah. Oh, this one, apparently, this one's going to be a perfect episode for June. For sure. Insomnia zero. He has no insomnia. I wish. I have the worst insomnia. I barely sleep. But anyways, I'm actually excited to see what, you know, these two episodes are about. Yeah. We saw previews from, like, last week, but, mm-hmm. you know, previews are, it doesn't really show much after, until you watch it. So, I'm actually excited. So, yeah, let's get to it. They even put June lying down. Oh, Hoshi!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방송에 안 나간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뭔데? 그냥 뭐 게임에서 이제 퇴근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오, 야,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빨리 하면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지. 빨리 게임에서 미션을 게임에서 퇴근하는 아이디어 정도만 전달해주셨구나. 네, 그거를 엄청 디벨롭 시켜주신 거지. 그래서 편집됐어. 진짜 되게 사소하게 게임에서 1등 하는 사람 먼저 퇴근인 거예요. 그냥 그날은 퇴근. 주무시면 돼요? 자요? 이제 그냥 바로 자면 돼요? 진심이에요? Juno's like, this is easy. 3 for 3 minutes with heart rate meter on. The 3 with the most stable heart rate can go home. Oh my god. Of course, they have to do like a twist to it. 어떻게 까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약간 냅둬도 못 자. 냅둬도 못 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웃음 터졌어 약간. 너무 막 소리 지르거나 이러지 말자. 젠틀하게 갑시다, 젠틀하게. 젠틀하게. 시작! 잠이 듭니다. 그 자세 자기 힘든데. 조명 좋아, 조명 좋아. 내가 저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졸린 걸 어떻게 해. 정한이 확실히 멜론직워드에서 솔로 댄스 쳤을 때가 진짜 많아. 그때가 이제 레전드긴 하지. 정한이 형 솔직히 시상식에서 한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가온이랑 서가 되었나? 펌핑으로 나와가지고. 아, 섹시했지. 긴 머리. 점프한테 그렇게 섹시한 거. 빨간 머리 긴 머리 팍 나와가지고. 이거 할 때 정한이 형 뭐 있었지? 이거 할 때. 원, 타! 이거 뭐지? 원, 투! 그거 할 때가 확 와닿는데 그거 되게 뭔지 되게 궁금할까요? 그때 컨셉을 제일 잘 살렸지. 그렇지. 아무래도 정한이 형 연습할 때 연습했던 차이니 선배님의 줄리엣이 인생 연고 역세급이라고 생각. 역세급 뭐예요? 역세급. 역시 세븐틴은 급이 닮네. 아~ 역세급. 신경 안 들었어. 올라갔을 거야, 신박. 계속 그때가 생각나요. 정한이 형 연습하니까 아이들을 떠나는 얘기. He's already knocked out. 진짜 보즈 선배님 온 줄 알았다. 정한이 내리코지. 내리코. 나 그 정한이 형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복장상 올려줄 거 같아. I'm like this. 대미님이 놀아줘. 정한이 형, 형 일어나. 노력은 한다. 진짜 자? 정한 씨 일어나주세요. 정한 씨. 방수 안 해도 돼요? 연기하네, 연기. 진짜 났어? 카메라 왜? 뭐야? 진짜? 에이, 뭐야? 진짜 썼어? 야, 여기 누워봐. 형 쪽이 다 나와요. 형 지금 진짜 연기 같아, 연기 같아, 저 연기 같아, 연기. 8시간 지났어. 소리가 처음에 들리자 진짜 종종 안 들려. 아, 그래? 진짜? 작게만 하면 안 돼, 우리. 아, 이게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심박수 막. 내리고, 내리고. 갑자기 엄청 높아. 자, 렛츠고. 자, 이제 쟤 웃기면 되는 거야? 조슈아 형은 자는 것도 약간 이미지를 형, 챙기고 있는 게 정한이 형 안 자거든. 이제 조슈지의 컨셉 좀 말해줘야 될 것 같아. 조슈지는 이제 바야흐로 3년 전이었지. 저거 큰일 난다, 큰일 났어. 이거 이게 나 지금은 삐비비비로 이제 조슈아 형 슬슬 화날 것 같은데. 10분씩 넘었을 것 같은데. 이거 화날 것 같은데. 저 형은 편집을 믿는 거지. 아니 근데 또 슈아 형 그런 일도 있었거든. 뭐 있었어? 이제 투어 할 때였는데 염색을 정말 잘했잖아.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한 3일 한 번씩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탈색해도 염색했어? 뭐 머리 뭐 그런 각질이나 이런 거 변함 없어? 괜찮던데? 하고 딱 뒷모습을 가는데 여기 각질이 보이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그치. I've never seen Dino talk so much. It's like his time to shine. He's like roasting every young of this. He's just over it. He's like, I'm fine now. Wake up.
Wake up, wake up. 야 근데 이게 진짜 짧다. 잠드나 이게 진짜 잠들어? 쉬어야 우는 것 같은데. 눈물을 눈물로 이미 탈탈탈 털렸어 지금. 영 자는 척하는데 자기가 연기 못해가지고 웃고 있어 했잖아. 그래 일어나. 형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그리고 지금 눈이 계속 말하러. 둘 셋. 아 좋아 좋아. 형 잘 들려. 잘 들려. 어 너무 잘 들려. 형 잘 들려? 형 잘 들려? 어. 바로 나야? 아 근데 준이 형은 진짜 잘 자는데. 어떤 얘기를 약간. 준이 우리한테 인사 한번 해줘 마지막으로. 아 지금 준이 형 빨리 자고 싶어서 이거 봐요. 이거 자면은 잠도 자고 태군다고 원플러스 원. 아니 아까 전에 준이랑 애들 몇 명이 밥 먹으러 갔어. 근데 갈비탕을 맵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청양고추를 넣었어. 청양고추. 근데 먹으면서 야 안 매운데? 또 허세를 부리는 거지. 허세를 부리는데 또 아주머니가 고추 좀만 더 드릴 거야. 아니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허세. 그러니까 말할 때 이미 어. 이제 말할 때. 근데 하나도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운데? 매운데 이제 멤버들 앞에서 안 매운 척. 준이가 눈이 진짜 크긴 큰가 봐. 잘 다 안 감긴다. 그러니까 준이 형은 지금 눈이 감겨서 자는 게 아니에요. 눈이 떠져 있어야 자는 거예요. 아 저번에 차에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준이 자고 있었잖아. 우리 예전에 그 패딩 광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패딩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음악 중심에서 이 형이 이제 음료수를 주머니에 쏟아가지고 막 아유 준아 해가지고 말하면서 막 되게 잔소리를 들었던 그 일화를 기억해. 그러고 이제 캔사인회까지 하고 그러고 난 이렇게 음료수를 딱 챙겼는데 이제 휴지 조각 이렇게 딱 껴져 있는 축축한 휴지 조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준형 거구나. 준형이 내 거 입었구나. 하고 그대로 그냥 숙이기를 가면서 내가 준형한테 얘기를 했어. 그치 나랑 같이 타겠어. 패딩 나랑 바뀌었다고. 딱 바뀌었다고 하잖아. 어? 무슨 소리야? 전혀? 전혀. 나 충전기 그대로 여기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주머니가 젖어 있어 이게. 아 몰라 나중에 얘기해. 난 그건 몰라 아직 모른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내 거고 이게 내 거라니까. 그래서 몰라 그거 내가 내 거 여기 맞는데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아니 형 그게 아니라 그게 내 거 그게 내 거고 거기 뒤에 있으면 이름이 내 게 써 있을 거야. 너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먹고 있던 스낵날에 그 양상추 하면 떨어져. 너 진짜 나한테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너 진짜 너 요즘 너 진짜 정말 나쁘다 나한테. 너 진짜 너 요즘 나한테 버릇이 없다. 순한 게.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버릇이 없다. 그후로 준영이랑 일주일 동안 어색했어. 그래서 결국 패딩은 누구 그게? 오해였던 거, 서로의 오해인 것 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던 건데 어 패딩은 내 거긴 했지. 준영이 너는 화난 거 보면 네가 요즘 잘못 생겼나 봐 그때 당시에. 쌓인 게 많았던 거지. 한마디 해. 우리 그랬구나 할게다. 형 잡을 수가. 영상 그런지처럼. 내가 어찌됐든 형보다 동생이니까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만하고. 준영은 자는 게 아니라. 달라. 준영은 이속 우와 들어. 미치겠다. 우고 싶어. 이거 어떻게 자? 아 요즘 문준이 욱준이야 욱준이. 욱준이. 중간에 웃어도 탈락이에요. 아니야 웃는 거 괜찮아. 그리고 3분. 그냥 형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는 건데 쉽지 않을 거야. 오시는. He's already smiling. 그냥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냥 아무 말 안 할게. 말하기도 귀찮다. 너는 그냥 자도 돼. 네, 그냥 자라. 호시 형 근데 2012년인가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온 에드워드 권입니다. 에드워드 권입니다. 항상 교정기 할 때잖아요. 그래서 교정기 할 때. 그거 알지? 그거 알지? 옛날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세븐틴 TV로 첫 공개하는데 갑자기 저 교정기 금요일 날 빼요 이래가지고 아, 맞아. 회사 난리 나가지고 그때부터 사고는 다 쳤네. 그러네. 조금 재우자. 그래. 냅둬 그냥. 자. 빨리 자 빨리. 진짜 빨리 자. 자. 오케이. 잘 수 있도록. 와. 아쉽다. 아 너무 재밌다. 아니, 나날이 데뷔하고 있었구나 형. 자, 저 이제 다 웃겨. 입 냅둬도 돼 오늘. 되게 웃음 약하잖아. 안경을 끼고 자네. 야 이 캐슬이 나한테 안경 부러지겠다. 부러지겠어. 원우 형 그 이름 한자가 뭔지 알아? 뭐야? 뭔데? 그 뭐야? 전자전. 이러다 자고 있어. 자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앉아 있지 말고 춤춰. 아 연습생 때 했던 그 나 너무 좋아하는 자기 있지 말고 자기 PR 랩. 그게 또 혁신이 아니었나 싶어. 원우 형 그 처음 평가에 돈가스.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 뭐지? 돈까스 뭐지? 그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참 미안해. 아, 맞아. 맞아. 네, 그거 돈까스라는 단어 특이하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머리가 은색 파마 머리 가지고 밸런스가 참 괜찮네. 폭탄 머리 됐었었는데요. 오늘 또 뭐 있지? 원호는 우리랑 7년을 사는데 에피소드가 없는 건가? 원호는 또 그래도 이제 또 정박 댄스가 정박이지. 정박이죠. 정박이 댄스. 전정박. 전정박. 원호 형 세븐틴 프로젝트 그거 댄스 그거 티저 알지? 나 여기서 원호 형이 너무 잘 추는 거야. 와, 난, 내가 원호 형이었으면 일어나서 말렸을 거야. 7년 전 연습생 때 말하지 못했던 원호한테 서운했던 점이 하나 있어. 뭐야. 이걸 여기에서 이제 채트로 뭐야 궁금해. 빨리 끝나. 내가 이제 연습생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멤버들이 친해지고 얼마 안 됐었을 때였어. 이제 애들이 숙소 와서 이제 막 뭐 먹고 있었어. 근데 이제 원호가 삼각김밥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먹고 있길래 아 원호야 나 한 입만 했더니 아 형은 무슨 형이래 가지고 한 입을 달라고 해. 이러고선 이러고선 가는 거야. 내가 거기서 너무 그때 안 친했을 텐가? 그냥 적당해요. 속상한 거야. 그러더니 오누가 갑자기 한 5분 뒤에 와서 형 이거 그냥 형 뭐 미안했는지 삼각김밥 하나 주고 가더라고. 끝. 일어나시면 돼요. 이거 주세요. 저게 뭐였지? 나 기억도 안 난다. 재밌다.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심장이 좀 되고 잤거든. 그래서 콩닥콩닥거리더라. 야, 그렇지. 그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할지 몰라서. 맥박 신경 쓰는 순간 절대 그 그냥 형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해도 괜찮아요? 형? 기분 나쁜 얘기 나오면은 일어나서 아, 맞아. 무섭다. 뭐가 준비돼 있지, 승관아? 갈게요. 좀 진짜 지금 너무 뛴대. 화났어. 형이야, 너 신발 너무 많이 뛴대. 나 콘서트 할 때보다 더 긴장돼. 형, 우리 나쁜 사람들이야. 걱정 마. 우리 믿어. 오케이, 갈게요. 근데 오히려 얘 먼저 끝내면 이제 편하다, 마음이. 오케이. 어, 시작한다. 무지가. Disappears. What the hell will sleep with that freaking spotlight on you? Like, I wouldn't be able to sleep. I'll have like the blanket. 그런 거 아니에요? 컨셉으로 막 싫어하는 우리 그런 거 은근히 좋아해. 아, 진짜? 우지 형 애교 같은데 맨날 민망해서 아, 너무 우지 귀엽잖아. 제일 잘하지. 제일 잘하지. 못하는 척하면서 제일 잘해. 야, 우지 형 힘들다. 사실 애교 연습할 때. 있잖아, 애교. 아, 이 정도면 프로네. 못한다면서 맨날. 아, 프로. 이거는 화장실에서. 오, 좋아. 야, 이거는. 이건. 와. 아, 저거는 샤워하면서 연습했다. 아, 이거 샤워하면서 연습한 거야? 샤워하면서 연습한 거야? 야, 이거 이게 그리고 나는 뭐 데뷔 초 때 엔딩 때 이제 1위 발표했는데 우리 민규 형 뒤에 등 위에 올라타 맞아 맞아. 1위 발표하는데 신인이라고 우리 잡히겠다고 우리. 형 그때 기억나? 나 근데 우지 형에게 너무 고마워. 네네. 우지 형이 뭐 자기가 보이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냅둬 이제 우지 형 못 자. 뭐 없나? 우지 형 또 뭐 없나? 좀 좋은 얘기 없나? 지금 다 좋은 얘기였네. 우리가 뭐 나쁜 얘기할 그게 없어 서로. 나쁜 얘기 할 게 아까 많이 했던 거. 도겸이 갈 때 또 지갑 안 갖고 와서 우지가 닭갈비 사준 얘기 한번 해봐. 이건 내가 심박수가 올라가. 이제 고생했어요. 해보면 어렵지 우리야, 않지? 우리야 별거 없는데 심장 뛰지? 아, 너무 이게 큰질거려 변명하고 싶어서. 어. 영호 형은 진짜 못 자. 의외로 못 자. 영호 지금 노력만 많이 했어. 영호 못 자. 갈게요. 잘 자 영호. 잘 자. 바이. 나라면 하늘 보고 안 잔다. 안 잘 건데? 명호가 사실 집에서는 소주를 그렇게 먹는다더라고. 와인 말고. 이미지잖아. 와인, 와인 원래 안 좋아해. 와인 막걸리 먹으면서 아 소리 내면서. 아니 나는 저번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이제 안 먹는다. 아 그치. 아, 맞아. 그 비행기에서 라면을 한 네 번을 시키는 거 봤어. 예전에 명호 형 그 다가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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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금식 할 때 뭐지 알아?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조금 이거 얘기해. 이거 올라갔다. 이거 올라갔다. 나는 명호 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어. 머리를 내또래 중에 아, 민 사람을 처음 봤어. 맞아. 근데 어. 자기가 춤 더 열심히 춤다고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찍 와, 멋있다. 요즘 많이 기다려. 명호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머리 민 그 상태 때 인기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많아. 야,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머리 밀고 학교 학교에서 자기가 비보이라고 했는데 인기가 그냥 명호 인기 진짜 많았다. 명호 형. 오케이, 명호 일어나. 되게 시간 빠르다. 명호 씨가 어때? 재밌어. 다가갈게 해서 더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다가갈게. 다가갈게. 거짓에 말해도 되는 거지. 거짓?
나는 민규가 오늘 같이 다닐 때마다 느낀 건데 약간 성공한 사업가 같더라고. 보니까 민규가 자산 23억 정도 있더라고. 아 진짜? 야 이건 끝났다. 역시 편의점 4개. 편의점 4개 사장이야. 23억이야. 외제차 외제차 야, 아니, 근데 나 그냥 시계 엄청 많고. 나는 그 있잖아, 우리끼리 예전에 막 패션 테러리스트 정할 때 막, 자, 나는 민규가 정장에 트레이닝 팬츠 입고 오는 게 너무 멋있었거든. 오, 지금 민규, 지금 민규가 원효한테 패션 지적 당했다. 민규가 좀 옷이 좀 이상하긴 하지. 아무튼 민규가 또 끼를 잘 부리잖아. 막 내가 약간 T로 얼굴 닦고 올려가지고 배 보여주고 근데 또 영상 보면은 그 원래 우리가 알던 민규 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올리면서 힘을 준 거지. 다 노리는 거야. 그 T를 두 번 날름 거야. 한 번 하고 한 번 더. 살짝 바람 들어가게 살짝 잘 보이게. 민규 맞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민규는. 일단 저 민규 사여져 있는 하늘색 깃부터 내려주고 싶긴 하다. 검은 봉다리가 이제 민규랑 도겸이가 길을 가다가 싸웠어. 막 이제 말싸움을 하는데 그때 도겸이가 편의점으로 갔다 와서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 그래서 민규랑 막 갑자기 막 말싸움을 막 하다가 갑자기 도겸이가 화났나 봐. 그래서 야! 검은 봉다리 이렇게 딱 던지는 거야. 그래서 민규가 너 뭐 하냐? 근데 그거 주워. 나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주워. 그러니까 주우라고 가서 주웠어. 가서 주웠어. 아 근데 진짜 도겸이가 진짜 순수해. 확실히 연습생부터 너무 순수했던 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 이제 도겸이 멋있게 흰 수염 고래를 막 불렀어. 크 열창 끝났는데 이제 트레이너 이제 선생님이 도겸아 흰 수염 고래 이거 가사가 뭐야? 네 그 가사 이게 갑자기 거기다 애가 겁을 먹은 거야. 힘을 이렇게 하는 어? 뭐라 말을 좀 제대로 해봐. 도겸아 뭐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도겸아 혼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잘 불러서 노래 잘 불러놓고 대답 못해가지고 빵점 받았던 게 있어. 진짜 회색 수건 이제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 이게 세트. 나랑 이제 숙소에서 다툼이 있었어. 이제 승관이랑 다툼이 있었어. 도겸이 형은 이제 하루 종일 나랑 원색했는데 이제 터진 거야 숙소에서 서로. 이제 도겸이 형이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던 잠에 이제 회색 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겸이 형이 또 검은 봉지 던진 것처럼 또 화가 났나 봐. 아, 던지는 게 취미야. 또 나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거야. 또 던지려고 하는 내가 그래서 던져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오, 형 그거. 오, 스건이. 형 그거 던지면 진짜. 어쩌라고. 도겸이 최근 전쟁까지 하나님 마음으로 착한 이미지 아니었어? 네, 석하다착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택시 타고 나서 이제 근데 지갑이 좀 없거나 좀 난처한 상황일 때는 가방에 지갑이 깊숙이 있다고 깊숙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네. 내가 살다가들은 최고의 변명이어서 더 웃긴 건 심지어 내달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고 자기가 장소 말은 다 하고 장소 말은 다 하고 말해 말해 그러니까 자기가 다 내겠다고 오늘 제가 회색 수건씨 야 오늘 회색 수건이야? 던져봐. 와 나 진짜 검은 봉다리 할 때 너무 창피했다 진짜. 주소 그리고 화해하더라고. 둘이 안 주시면 얘가 때릴 것 같아 가지고. 아 승관이야? 승관이야? 아 승관도 많지. 승관은 절대 못 잔다. 오케이 승관이. 오케이 승관이. 간다. 아야 그냥 승관 눕는 순간 웃겨. 자 렛츠 고. 자 승관이는 패션 부심 있는 거 알지? 그치 알지. 아, 승관이가 아끼는 모자가 있어. 아디다스 오리지널 이렇게 불꽃 모양 있는. 아, 네이비색이야. 네이비색. 그러니까 꼭 승관이 네이비색만 써. 네이비. 근데 그 모자가 좀 이게 뚱뚱해. 모자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작은 사람도 쓰면은 머리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 모자란 말이야. 그치. 승관이가 머리가 멋있는 거야. 코트 입고. 코트 입고. 옷도 다 차려 입고. 우와 승관 오늘 멋있다 이러면서.
보컬진 4명이 다 칭찬하고 있었어. 어, 고마워 고마워.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걷다가 내가 이렇게 딱 뒤를 봤었거든. 그래서 사람 멋있어. 나 머리 탁 휘날리고 딱 가고 있길래 딱 다시 보고 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12초 정도 이거 딱 봤는데 애가 네이비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순간이. 그 네이비에 진짜 그 광인 게 그 며칠 전에 검은색 이어폰을 샀어. 근데 한국 돌아와서 똑같은 걸 네이비로 샀어. 진짜로? 나한테 형 나 낭비 좀 했어. 뭔데? 나 똑같은 거 네이비로 샀어. 진짜 낭비했는데 진짜. 진짜 낭비했는데. 그리고 또 내가 한창 연생 때는 진짜 옷을 주워 입었잖아. 다 그러니까. 디노 오면 이제 쟤 끝났다. 이제 그런데 디노야. 옷을 이렇게 주워 입으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형들도 그리고 야 너 좀 꾸며야 된다. 아, 그래야 그렇지, 멋있어. 근데 승관이 형의 그 무리에서 슬며시 자기가 끼면서 너 꾸며야 돼. 그런데 나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두 순간 저 한 명만 보이더라고. 쟤는 얼마나 잘했길래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야 근데 연습생 때 제일 지장 많이 받는 게 승관이. 아니 승관이 그 반바지 유명하잖아. 리버풀이나 챙겨. 승관이 그거 있잖아. 그 밖에 이제 나갔다 와가지고 혼자 블랙 진. 그때 한창 대표님이 우리 딱 연습 와가지고 아 너네 추리닝 입을 때도 이쁘게 입고 멋있게 그치, 입어야 된다. 근데 승관이가 항상 지적만 받았었는데 그날 자신이 있었던 거지. 나는 블랙진을 혼자 바지잖아. 오늘 블랙진 입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 오늘 나 진짜 욕 안 먹겠구나 했는데 딱 오시자 대표님 딱 오시자마자 그 순간 넌 그런 바지 내가 입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나 승관이가 그 아낀다 표정 연습할 때 대표님한테 칭찬받았던 게 생각나. 딱 세븐틴 하자마자 오 승관아 너 멋있는데? 진짜 나 대표님이 아왜말다이지아말다이지빵컷컷 근데 마지막 11시 가야겠다. 번호니? 번호니 할 수도 있어. 번호니 번호나 그 이불로 딱 좋아하세요. 우리 그 얘기부터 해보자 우선. 조끼 패딩부터. 아, 그 전설의 조끼 패딩. 그때 당시에 우리 연습실 화장실에 변기물이고 하수구물이고 그냥 완전 꽉꽉 차 있었잖아. 맞아. 고장나가지고. 그러니까 바닥까지 차 있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실 청소를 하려면 그 바닷물을 지나서 대걸레를 가져와야 되잖아. 항상 된다 머릿속에서. 요거를 이렇게 밟고 수건 걸리는 거. 수건 걸리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여기에는 진짜 똥물이 흐르고 있어. 진짜. 그래서 거의 뭐 그냥 게임이야. 나랑 보면 둘이 딱 있다가 내 옆에 딱 갔지 이제. 이걸 딱 잡았는데 이게 아닌 거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동안 많은 애들이 잡고 넘나들었기 때문에 생활이 이거 아닌데? 내가 그동안 잡았던 그 느낌이 아닌데? 보라 잠깐만 먼저 가 먼저 가. 근데 너도 진짜 나쁘다. 내가 빨리 하자고 가는데 어 이거 천벙. 근데 중요한 건 그 조끼 패딩이 너 거잖아. 내 거였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맞아. 버논이 애기였는데. 그거 알지? 그 버논이 한 열색 때 물어볼 수 있어. 순간 혹시 그럼 이거 패드 좀 써도 돼? 어 맞아. 두개매 혹시 헤드 세트 이거 한번 써도 돼요? 써도 될까요? 버논이 그리고 처음 돌아왔을 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야. 근데 그 다음날에 구렛나루 한 적이 없어. 진짜 그냥 되게 깔끔한 그러니까 첫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 앞에 내일부터 올 최한솔입니다. 어, 진짜 귀여웠어. 그래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연습 왔는데 애가 머리를 다듬은 느낌도 아니고 약간 옛날에는 그 원블럭 해가지고 아, 한쪽만 밀리고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아니요, 그냥 진짜 발가락으로 여기만 밀려 있는 거야. 여기서 하얀 티만 밀려 있어. 그래서 야 어? 보나 머리 잘랐어? 그러니까 아 저 여기 껌이 붙어가지고 그냥 잘랐대. 어, 그냥 밀었대. 아니 그냥 껌이 붙었대.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버논이 그것도 있어. 내가 처음 봤을 때 버논이 너무 약간 힙하고 애가 되게 와 진짜 어떤 애일까 너무 궁금하고 하는데 이제 연습실에 나도 초반이고 그 초반에 앉아서 보컬룸을 같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정말로 사랑한던 기하려 괜찮아 승관아. 너는 지금 나의 머쓱함에 의해 심박수가 올라갔을 거야. 승관이 어떻게 하면 네가 승관이 낮아지면서 네가 심박수가 올라갔을 거야. 거기 끝.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 노래를 할 거면 그거 말고 마이웨이를 해야지. 마이웨이 너무 많이 했어. 마이웨이를 해야지. 마이웨이 너무 많이 했어. 마이웨이. 디노? 아 디노 진짜 많지. 디노가 에피소드가 제일 많지. 디노는 또 이렇게 에피소드 많으면 즐겨. 그래서 안 말할 거야. 막내인데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재우자. 디노 생일이었어? 디노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술만 먹어가지고 오늘도 8시까지 먹다 오지 않았나? 와 진짜? 8시에 딱 집 들어와서
컨디션 멋이면서 갑자기 들어가죠. 전동 면도기 특히. 야, 왜 흘렸어? 혼술 아니야. 막걸리는 끝났어요? 끝났어. 말하면 끝났어. 말하면 안 돼. 말해서. 어,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탈락이야. 탈락. 탈락. 자, 과연 퇴근할 수 있는 세 명은 누구일까? 제일 심박수가 굉장히 심했던 분. 와, 진짜. 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심박수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네? 세 명, 네 맞죠. 눈빛 다 초롱초롱해. 아, 난 탈락이죠. 와, 진짜요? 와.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와, 대박. 나 될 줄 몰랐는데 진짜로. 와, 대박. 야, 시끄럽게 하지 마. 빨리 가. 오케이. 알았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퇴근했습니다. 근데 소환 될 수도 있어. 소환이 왜 돼? 내가 되면 소환한테 소환될 수도 있어. 난 도겸이를 추천할게. 정한이 형 소환될 수도 있다니까. 나 소원권 있어. 아, 소환을 소원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명언 사자. 아, 좋겠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아이 노. 기대되는 코인 17. 아이 오 마이 갓. 아이씨. I think what saves us is that we don't have both headphones on. Mm-hmm. And like because if it's like both of them, like I can't. She's just smiling. You see, like line. Because he just held his breath. You know when you hold your breath, your heartbeats are slowing down. I just think he did that. Which was the smartest thing, honestly. Oh my god. Okay. Well, the next one apparently has ASMR now. You guys know we're not that good with it, but... We just do these things for you guys, honestly. 오케이, 명언 나자. 아, 좋겠다. 자, 이번엔 다시 막내기부터 돌아가 볼까? dissing and dad jokes. 생각하니까 적어 보인다. 자, 가자. 너무 피곤해졌다. I love too much. 디노가 수업을 그 전날에 잡았었어. 근데 그 전날에 막 되게 늦게 잤나 봐. 그래가지고 나랑 버논이가 수업 갈 차례였어. 근데 디노가 취소를 했어. 맞아. 수업을. 형 이거 진짜 비밀로 해주면 안 돼? 나 아프다고 해줘. 선생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아버지 바보. 디노 살짝 그 얼굴이 솟구친 거 보니까 살짝 화났네 이제. 디노 나한테 카톡을 했다. 아까 그 고잉쌤 촬영할 때. 아까 그런 얘기는. 아 디노야 미안해. 다 괜찮은데 그런 건 앞으로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마음 알죠? 눈, 이모티콘. 맞아 맞아. 술 자는 거야. 혹시 없나? 그 아재 개그 좀 얘기 좀. 자 여기서 서울이 추우면? 서출아. 아 서출아. 서울 시립대. 오, 맞아. 맞아. 오, 맞아. 잘한다. 잘한다. 서울이 시립대. 말이 해를 보면 말해.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어, 근데 비슷해. 그냥 해본 말이야. 아. 아니, 그건 맞는 건데 말해 봐. 소금의 유통기한은 천일이요. 맞아. 네, 있어? 아, 그런 소금 있구나. 재밌다. 근데 이거 아주 은근히. 얼음이 죽으면? 얼음땡. 얼음다. 아니야. 얼음 깍. 아 근데 비슷한 거 하나 나왔어. 얼음이 죽으면? 어중간. 어중간. 어중간이 뭐? 어중간이 왜? 어중간 뭐 해줄인 말인데? 다이빙. 아. 네. 아 다이빙. 아, 중국어 얘기가 여기서 나와. 아 뒤끝 없기. 아 뒤끝 없기. 아니 뒤끝이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냥. 아 그냥. 디노는 아팠던 걸로. 야, 네가 밥그릇 챙기라는 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했는데 왜 그래. 와, 진짜 카톡 한다고 이따가. 카톡 안 해. 아, 디노가 진짜 미안해 형 잘못했어. 야, 저 사복 입고 있는 애들 진짜. 저기서 누가 제일 얄미워? 나? 다 예뻐? 다 예뻐? 응.
그냥 한 명 살린다 유심이가. 한 명을 구한다면은 정한이 형을 소환시켜가지고 소환권도 써버리고 다시 집 보내는 거지. 미안해. 다 이뻐. 알겠어. 정한이 형 이따 보자. 조심히 들어가고 도겸아 이따 봐. 번원이 뭐 있지? 아직 이거 하나죠. 번원이 번원이가 내가 보기엔 아재개그 좋아하네. 번원이 이거 좋아해. 그럴 수도 있지. 아재개그 좋아해. 소문자 C를 세 글자로 말하면? 시시시 쓰리씨 번원아 소문자 씨. 소문자 씨. 아 나 알겠다. 아! 소씨 비타민? A creative cut direct cut 정답은? 아가씨. 아가 아가씨 아가라고 여왕이 빨리 오면? 빨리 오면 영왕 빨리 왕 빨리 왕 어여왕 어여왕 어 비슷하네 빨리 왕 번원이 약간 흑역사 없나? 번원이 형은 미담은 있어. 트레이너 형이 건이한테 너는 번원이 형이 좋아, 네 형이 좋아 했는데 진짜 1초에 망설여서 번원이 형이라고 했대. 맞아. 왜 좋아 아니, 이러니까. 나 그 자리에 있었거든. 나보다 번원이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번원이 잘 생겼대. 숙소에서 한 번씩 자잖아, 거니까. 생겼지 맨날 여기 오면 보다가. 아니야 이거 심했다. 나중에 카톡 와. 그냥. 아자 카톡 보내지 마 진짜. 카톡만 보내. 지금 번원이한테 하는 거야, 니노한테 하는 거야. 진아 그냥 진아 멋진 형이 되자. 더 잘해주면 되잖아, 네가 건이한테. 건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자. 갑자기? 건이 진짜 좋아할 거야 그러면. 에이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너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주잖아. 나 카메라 딱 보고. 하나 둘 셋. 진짜. 아 최고 최고. 진짜 대박이야. 아니 나로 껴야 되는데 나 말고 얘랑 얘 동생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텐션을 이번에 굳이 낮추지 않겠어. 낮추지 마. 시작. 우린 승관이 아들 얘기 한번 해볼까? 아니, 방송고 사람을 빨리 볼게. 승관이가 방송고에서 이제 고3이 됐어. 근데 이제 1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승관이가 데뷔를 했으니까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유 뭐 내가 뭐 이제 다 데뷔한 아이돌인데 뭐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한마디 합니까? 근데 승관이가 들어가서 연예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승관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야 너네 알지? 심지어 아까 전에 플레디스 남자 연습실 연습생 그 거기 가가지고 승관이가 간식 사주고 조언을 해줬던 거야. 토크를 엄청 하고. 아 진짜?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그 승관이가 한참 되게 유명한 게 붓기 관리 전문가 막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 방송 전에 막 하루 종일 이러면서 막 진짜로 준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봤는데 붓기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거를 계속 챙겨 먹을 생각보다는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되는데 승관이는 좋은 건 미친 듯이 다 먹는데 안 좋은 것도 미친 듯이 다 먹어. 근데 승관이 먹으면 참 기분 보기 좋아. 승관이 진짜 복스럽게 먹어. 아마... 승관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잖아. 턱걸이 하나도 못한다. 승관이 혹시 말할 때 손버릇 이거 뭔지 알아? 민경이 나한테 그랬거든. 야, 디노야 너 네가 혼자 알아서도 꾸미고 머리 다 해보고 해봐야지. 나처럼 나 봐봐 나도 이렇게 머리 꾸미자. 저렇게나 꾸미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좋은 가르침을 줬네. 한 번씩 해봤다. 진짜 오늘 민규 형 카톡 올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얘가 너무 대단한 게 그 한 번 밤에 이제 같이 맥주를 마셨어. 근데 얘는 막 거의 아침까지 막 달린단 말이야. 아 그 다음에 막 스케줄 하는데 나는 와 정말 오늘도 맛있다 왔어. 그치? 아니, 그래. 오늘도 맛있다가 아침 8시에 문 열면서 아, 컨디션 전동면도 지금 8시 몇 시부터 마시면 니가 근데 일부러 그냥 없는 얘기도 지어냈어. 아니, 저 정도다. 생각보다 나의 과거가 참 화려했구나. 나야? 멋있어 민규야. 여기만 오면 긴장이 돼. 민규 긴장하지 마. Sorry. It's so high. 논리적인 사람이 총 쏘면 난 소리는? 논리적인 사람이? 탁 논리 논리 탁 다당 다당. 어 이거 좀 웃기다. 이거 좀 웃기다. 닭에게 사이즈 작은 옷을 입히면? 응? 아 사이즈 닭닭. 아니야. 아 닭닭. 아 꽃기. 못살겠지. 근데 재밌는데? 근데 재밌어. 동물 중에서 장사를 잘하는 동물은? 동물 중에서 장사. 동물 농장. 파리. 동물 동물. 똥파리. 메두사. 판다. 야 보노아 너가 잘한다. 나 잘한다. 아이 문제 역시 잘해야 돼. 집에 가서 잘 때 진짜 생각날 것 같아. 내가 누워서 들었던 말들이.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누룽지? No. 나 알겠다 알겠다. 브라운 마우스. No. 지드룽. 바비 브라운? 어떻게 알았어? 바비 브라운이야. 야 제일 웃긴 퀴즈가 뭐였냐? 타당 타당.
아, 이미 아, 이미 웃음이 멈추질 않아. 판다 너무 웃겨. 아, 나 이게 또 잘 내는 거야. 그러니까 번호가 많이 웃겨. 그러니까 그냥 말 그냥 뭔지 알아? 판다. 그냥 이게 너무 웃겨. 어떻게 벌써 11시야. 집에 가고 싶은 거. 저기서 일어나면 11시. 침대에 누워. 안긴 생각. 아, 원우 또 안경 끼고 자네. 고집이 세요. 저거 저 붙어 있는 거야.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어디일까? 바람이 귀엽다고? 어디일까? 귀 옆에? 바람이 부는데. 큐디. 알려줄까? 어. 분당. 아 분당. 분당. 아 바람이 분당. 아 그 저 누워 있잖아. 이게 뭐라고 진짜 웃겨. 나 이 난 이미 타당 타당해서 무너.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아 이건 아니지. 오 궁시렁 궁시렁.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긴 음식? 참기름.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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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궁금하다. 어차피 얘 못 자잖아. 많이 무섭어 얘. 아 진짜 신기한 게 저기에서 나오면 졸려. 저게 무서운 이불이야. 아 저기에서 나오면 졸려. 아 누가 한번 소환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진짜 소환하면 재밌겠다. 리얼로 소환해야 돼 진짜. 간다. 가수 중 가장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민규? 김민규? 잠꾸러기. 너 가수 중에서 많이 자는? 가수 중에.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미 자. 누구 누구? 이미 잤어. 이미 잤어. 아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대박이다. 형이 박을 줬다. 세 글자로 하면? 박이 뭔? 형 박 줘. 박 줬다. 넙. 줬다 박. 넙. 줬다 박. 넙. 줬다 박. 넙. 줬다 뭐 하는 거야? 야, 형이 박을 줬다. 세 글자로 하면? 박준영. 쟤 웃어. 아 이거 호시 형 분이지? 야 호시야 전화번호 공개해버려. 호시 형이 그랬어. 야 비밀. 푼다 푼다 푼다. 그렇게 안 풀릴 것 같은데? 뭐 왜 안 돼? 눈 한 번 떠주고 기분 좋게. 근데 큰 차이 없잖아. 야 왜 큰 차이 없어. 지금 떴잖아. 자는 거 아니야? 지금 떴잖아. 중국 형편 웃겨. 한국 형편 중국에서 내가 못 알아주면 안 웃겨. 너 다 알았잖아. 문준이 이름이 왜 문준이 잘 알아보셨고. 준영 아들이 좀 생각났어. 어 준이 아들 문 씨잖아 문 씨. 다도야 문 닫어. 닫어 갖고 좋다. 어. 둘째 아들은 열어 어때 열어? 어? 괜찮다. 열어야 문 열어. 열어가 닫고 닫어가 열어. 열어가 열고 닫어가 닫어. 열어가 열고 닫어가 닫어. 닫어가 열고 열어가 열어. 상대 중에 다른 거래. 근데 진짜 진지하게 좀 이쁜 거 없나? 문 문 방구?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 진짜 너무 잘하고 싶다. 좀 그 어린 시절 좀 희망을 품고 살아라 해서 상. 해피머니 상. 성이 5천 원이야? 아 뭐 재밌는 거 하고 싶다. 아, 안 떠오르네. 분위기 좋다. 야, 야 이름 짓기 재밌다. 조슈아는 조우로 해야 되냐? 홈으로 해야 되냐? 조슈아는 아무래도 조씨 아니야? 자. 누웠다. 우리가 홍부터 해볼까? 나 홍부 떠오르는 거 딱 있어 지금. 이거는 이거 PPL이야 이번에 우리 고잉세븐틴. 되게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루이젠. 아 루이젠. 추가 형이 이제 약간 글로벌한 걸 좋아하잖아. 그냥 가볍게 류. 아니면 그냥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 해서 대. 홍대? 홍대? 아니면은 슈아 형 커피 좋아하지 않나? 조씨로 하면 지아. 조씨. 안녕 지아야. 야, 아 이름 이름 너무 이쁘다. 근데 조지야 이름이 너무 이쁘다. 커피는 광고 대용이다 딱 좋고. 광고 찍으면 됩니다. 지아야 안녕 아빠. 조지야. 가정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잔. 아니 근데 그 모약 중에 그거 아세요? 이장군 홍시면 이제 홍이장군.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 슈아 형 같은 경우 쇼핑 좋아하니까 홈 쇼핑. 이런 말에 문준이가 했어. 아 준이 같다. 홈 쇼핑. 약간 트위스터이다. 설날에 용돈 하나도 못 받으면 아쉽다. 설마. 아쉽다. 그치 아쉽지. 설마. 어. 하나도 못 받으면. 요 용돈 못 받아서 설날 난 갈 거야 칼날. 뭐야 근데? 설거지. 이제 태어날 사람 나오는 거야. 나 이제 제발. 생각 없어. 제발 이번엔 잘 참았잖아. 꼴찌? 꼴찌. 신발 또 나요? 제일 나쁘다. 우지 형 웃었다니까. 우지 형 따당따당부터 죽었어. 따당따당. 우지 많이 웃었구나. 반다. 네? 아쉽다. 아
난 된다 했잖아. 왜? 도겸아. 어 진짜 뭐야? 준이 너 가면 돼. 가면 된 거야? 진짜? 내가 이 가는 애들 중에서 소환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래도 간 애들 뭐 간 애들을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가 집에 도착했을 때 소환하면 더 열이 받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기분이 재밌다. 너무 가볍다. 난 참 이런 걸 보기 없는 거 같아. 그러게 나도 나. 진짜 되게 보기 없어. 전화 안 받아. 어떡해. 와 참 예리하다. 전화 안 받아. 아, 뒤에 너도 웃기겠다. 여보세요? 도겸아. 뭐해? 아 나 형 생각하고 있지. 야 고맙다. 나도 너 생각해. 형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맙다 고맙다. 응원하고 있어. 그러면 일로 올래? 좀 끊으면 안 될까? 여보세요? 야 저거 한 90년대 스킬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퇴근해도 될까요?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바이바이. 야 우리 어차피 뭐 여기서 밥 먹으면 돼. 누구를 지나 좀 얘기나 하자. 근데 DA 정한 둘은 절대 안 올려갈 것 같아. 정한이가 좀 진지하게 나올 것 같아. 나 소원가 써도 돼? 아 오케이 가게. 이렇게 될 것 같고 쿱스를 부를까? 소환권 에스쿱스. 갑자기 소환권 에스쿱스 불러도 돼요? 소환권 에스쿱스. 야 이거 돌리는 거를 누가 한번 찍자. 어 찍자. 카페에 올리자. 어. 짜고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호시 형의 소환권, 소환권. 나는 이거 네. 내가 소환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거 어. 소환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치, 그치.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설정을 할게요. 네. 돌립니다. 투표. 시작. 자. 따라다라단. 와 이제. 어? 따라다라단. 어? 누구야? 야, 뭐, 야 어쩔 수 없다. 보는이 불러.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보는이 갔어 오늘? 야 근데 오히려 사복 입고 온 김에 저게 되게 편해 보인다. 온 김에 라면 끓여줘. 끓여줘? 어. 그래 내가 끓여라. 어 왔으면 이게 오면 역할이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게 얘도 안 뻘쭘하고. 아 마이크. 아 미안하다 진짜. 아니 공평하게 이게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 사실. 너의 개그가 감명 깊었나봐 휴대폰이. 번호나 소환 당한 기분이 어때? 묘해. 묘해. 제가. 난 이런 공평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냥. 나도 좋아해. 되게 그냥 운이 이렇게나 나쁜데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느낌. 야 그럼 우리 좀 약간 번호니 그래도 이렇게 와줬으니까. 그냥 라면만 맛있게 끓이고 가는 걸로 할까? 그래 번호나 라면 다 익어서 우리 한 그릇 씹어줘. 너무 고맙지. 맛있게 끓여줘 번호나. 알겠어. 공격적이야. 야 냄새. 와 아, 맛있겠다.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근데? 번호님 보내고. 번호나 고마워. 한 그릇씩만 퍼줘. 한 접시만 퍼줘. 너가 생각했을 때 될 때가 다 되지 나. 불 딱 끄고 퇴근해. 면이 이거. 어 에이사. 어. 어 아니야 너 안 걸렸어. 나는 아까 종환이 형이랑 얘기하고 있어서 못 봤어. 어 알겠어. 누구 걸렸어? 나 번호니 걸렸어. 아 진짜? 근데 라면만 끓이고 보내기로 했어. 에이사 자지 말고 기다려. 어 종환이 형한테 휴대폰 키라 그래. 아까 계속 보고 있는데. 어 근데 일부러 안 받은 거구나. 알겠어. 끊어. 아무튼 다들 똑똑하다니까. 오케이. 어 이제 뭐 대충 된 거 같아. 어디서 퇴근해. I want to try my phone so that like why would you pick up? Like I don't want to come back. My one so bad. I'm gonna leave the building. I turn off my phone. 남은 고생은 형들이 할게. 맛있게 먹어. 어 그래. 이게 이 그 3월 호스트가 호시니까 하나씩 좀 퍼줘. 끊기 전에 난 뽕거 좋아해 형. 나도.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거 잘 수 있겠다 진짜. 이건 잘 될 것 같아. I'm like, no. I would cringe. 랩하고 싶다. 랩 한번 해. 아, 그 노래 좀 하고 있어. You better lose yourself in the music. Alright, I'm gonna. You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Now is your chance to blow. 어떻게 돼? 아, 이 좋다. 내 맥도한테 실망했어. 이렇게 평정심 없으면 나름 시작할 때쯤에는 나도 나름 기대하고 있었어. 마음 한 켠에. 근데 꼭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아. 나도 나름 차분하다고 나를 생각하는데.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야 솔직히 나 탑3 안에 될 거라고 내가 좀 웃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나 좀 침착해. 괜찮아. 근데 승관이는 침착한 편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이번에 할 땐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름 좀 침착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승관이는 아디다스 네이비 모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피곤해진다. 이제 먹을 게 없을 거야 근데? 치킨 있대. 햄버거 먹고 싶어? 야 누가 콜라 먹고 트림 해주면 안 되냐? No, thank you, mom and dad. Didn't give Josh. That's horrible.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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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향 하나 얘 일어나는 방, 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아? 신음을 지어. 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냐? 즐겁게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은 거지. 맞아. 먹자. 와 진짜 그 슈아 형 아까 뭐 그 먹는 거였나? 치킨. 어. 와 대박 웃겼어 진짜. 너무 자세히 들려. 괜찮아요? 아 나 뭐 더 먹고 싶은데. 와 떡튀순 최고다 진짜. 호시 형 한번 해봐. 나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 해. 먹방에 있으면 이게 비트박스로. 이야기 해보고 싶었어. 누가 그 원우 돈가스 그거 풀고 아는 사람 여기다가 대고 노래 불러주면 안 되냐? 와우. Delicious. 우와. 이거 좀 나도 나도. 어느 카페야? 힘들어. 이렇게 가네. It's probably louder for him too. Yeah. 진짜 저거 진짜 소문 아니겠다. 저렇게 먹어. 아니야 오히려 많이 먹을 수도 있어. 저렇게 먹.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데 매력 있는데? 응, 너도 좋은데. 아이고. He's sweating too. 얘 내 술법 쓰네 지금. 한 번 더. 지금 고인 쌤한테 음향팀 난리 났고요. 오늘 다 시켜 드신다. 야, 이게 시켜 먹을 소리가 아니야. 아 그래? 좀 충격적이야?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이거 먹기만 해. 진짜 먹는 게 너무 웃겨. 와. 그냥 먹어? 경험해봐야 알아. 가면 됩니까? 야 호시 다 몰아줘 이거. 와 진짜 호시 너무 웃겨. 아 꽤 크게 들리는구나. 호시 형 튀김 먹겠습니다. 야 얘 땀 흘려. 저음 먹방이야 저음 먹방. 베이스지. 그래도 떡볶이가 소리가 꽤 차이죠. 야 이게 진짜 최고야. 이거 우지한테 이 경험 한번 시켜줘야지. 시켜줘 시켜줘. 자 떡볶이 가겠습니다. He snorted. 아! 뜨거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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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맛있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사과해. 자 이건 문준이가 내는 소리. 아 매워. 하나도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워. 튀김, 새우튀김 먹을게요. 튀김, 튀김 혹시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웃겨. 아, 야. 이거 진짜 He's never gonna leave. 이거 진짜 웃겨. 이거. He's never gonna leave. 상쾌 생산을 못 하는데. 아, 진짜 이거 먹는 그 후루룩 소리보다 그 어가 너무 웃겨. 김민규 자다가 트림에서 잠 안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불러도 맥박이 오르나요? 근데 이게 고기 소리만 들으면 그냥 그 잠자는 그런 거 같아가지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리 하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나 먹방도 안 보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 메뉴 이름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 뭐냐 음성이 있어. 했다. 자 떡볶이. 떡볶이. 베이스. He's cringing so bad. 진짜 싫어해. 소리 나는 거 민규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 Good. 하루 매워. 떡볶이. 힘들어? 야 너 나 He's sweating! Holy crap! He is sweating!
삐용 삐용 삐. 갑자기 왜 나와? 어 아, 더워 더워. 아 역시 개구리니까 너무 좋다. 그 매미 소리 들어봐봐 매미 소리. 참벙. 고기 먹어볼게. 야, 이거 다음 순간에서 좀 재밌다. 아 삼겹살이 딱 순간이 타이밍에 나오겠네. 어때 민규야 즐거운 경험이었어? 이거 괜찮네. 먹방? 내가 그 전까지 못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빗소리 같아. 그치?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소리 너무 좋은 소리야. 진짜 괜찮아. 그래서 브이라이브 뭐 확 쫄려. 근데 내가 이게 부셔거나 진짜 오 쩔어 진짜. 가볼까요? 환상의 도시 마다가스카로 초대합니다. 이 소리는 호시가 발바닥에 맞는 소리입니다. 청국장. I've never seen Mingyu like this. No, seriously. The first time. It's like a whole different side of him. 니들이 개맛을 알아? 떡볶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Josh is just chilling there. He was like, we're never gonna leave. 야,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ASMR 왜 이렇게 힘드냐? 이제 너네 보내기 싫어. 같이 있자. 진짜 지금 누가 누? 아 여기 제발을 원하면 또 안 돼. 보겠어. 나 진짜 기대도 안 해. 왜? 멋있지? 오, 야. 왜? 여기 세 명. 조슈아? 민규? 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He really took off his. 이거 컨텐츠 제작자가 누구라고요? 얘가 만들었죠. 야, 96, 야 96, 96 남았다, 96. 야, 소환권으로 주인공 소환권을 부르지 마세요. Thanks. 어, 들어가. 다시. 근데 이제 우리 뭐예요? 네, 마지막. 아, 또 자요? 참으로 호시의 불면제로 뭐야 아, 이렇게. 이름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파이널 라운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우리 원우 군과 우지 군이 나게 되었습니다. 야 Uzi's done. 나셨나요? 네. 마지막까지 남은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영광입니다. 아 네 마지막까지 또 남은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전 사실 제가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96, 96, 96이 모이게 됐는데 준이는 먼저 퇴근했지만 굉장히 뜻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봅시다. 자, 모두 가봅시다. 꼭 나와. Uzi's just like, if I don't go home after this. 잠이 안 오시나요?
알겠습니다. 저요? 몇 분 지났어? 5분? 5분밖에 안 됐어? 네, 다시 퇴근하시면 됩니다. 제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데 아니 이게 마지막 뭐야 이게 이게 막 저 조명이 얼마나 날카롭게 나를 비추고 있는지. 원 씨 조심히 돌아가세요. He looked like he woke up like 5 hours later. 같이 잠드는 건데. 네, 그러자. 네. 아, 저 가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뭐야, 나온대. 너 여기까지 잠들 때가 야, 이거 네가 만들었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왜 잠을 못 자지? 아. And it could also be like that you know that people are there watching you, so you're just there like doing. Uzi fell asleep and went home safely. 준. 너 seriously how can you sleep with a spotlight on your face? Look at Woozy, he's like he looks super white. He's already white, but he looks more white with that leg. Oh my god. They're so funny. But I think at the end they were getting even more funny, but I think it's because it's just like you're so, how can I say, like you're so out of it. Mm-hmm. Like you just want to leave. So you're just saying anything and you're laughing at everything because you're just like, I just want to get out of here. I think like it gets to you. Like after a while, you're just like, okay, I'm done. Like I'm done with this. I'm not surprised that Jonghwa was one of the first ones to leave. No, I feel like he's really good at like just keeping calm. I love how he didn't answer the phone. I would have turned off my phone a minute. First of all, I feel like they shouldn't have said that. Like, you know, in the beginning, they should have said like, oh, whoever like leaves early. Like, I feel like if they would have said that, maybe they would have been like, oh yeah, what happened? And then they were like, sorry, you're gonna come in, and that's it. They would have tricked him in. Right. But since they said it, they kind of like. I bet the minute they say Jonghwa says like, let me turn off my phone now. He's changing. He's like off. He was like not having it. Oh my gosh, but I actually enjoyed it. Last week's episodes for me were like probably the hot mess. It was so funny, but this one was actually funny too. I like how they twist like every suggestion that they have. They always like the producers, they make it their own. The producers find a way to like intensify whatever the idea. Also with Mingyu, I never seen this side of him. Seriously, he was just out of it. I think he was just waiting to go home. Like he just wants to leave. Especially the dad jokes. He was just like that. It was just all over the place. Oh my gosh, I actually enjoyed it a lot. Yeah, it was funny. But yeah, if you like this reaction, give this reaction a little heart. And yeah, I'm pretty sure the next ones are probably even worse. I mean, it just gets worse. I'm also waiting for S-Coup to pop up. I miss him. Yeah, it looks really weird without him. I know that he had taken a break at the time. Yeah. I also want to hear his laugh. It's not the same. It's the cutest thing. For me, I think Dino's laugh I love. Mm-hmm. Dino and S-Coop's. Because S-Coop giggles. Like, he doesn't laugh, like, he giggles. He giggles. Like a little kid. It's the cutest thing. But yeah, I'm actually excited to see next week's episode. Mm-hmm. But yeah, we love you guys. And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 We will see you next time. Bye.